여러분 안녕하세요. 개그맨 이성훈입니다. 오늘 이 시간은요. 스튜디오에도 기본적인 좀 상식이 있으시고 기초 지식이 있으면 조금 더 같이 놀기가 좀 더 쉽고 편할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아이언맨 실제 크기가 1:1이고요. 이거 반만 하면 2분의 1 사이즈, 4분의 1만 하면 4분의 1 사이즈, 6분의 1만 하면 6분의 1 사이즈, 뭐 이렇게 쭉쭉쭉쭉 그런 것들이 아주 작게 나온 게 키즈네이션이라는 제품이에요. 여기 보시면 굉장히 작죠. 네, 불도 당연히 들어오고요. 와, 그리고 에그어택은 SD 버전이에요. 굉장히 귀엽죠. 얼굴이 크고 네, 몸통이 작아요. 저 같은 스타일이 당연히 이 친구도 뭐 불이 들어와요. 관절들이 많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. 잘 보시는 분들은 야 왜 똑같은 걸 그렇게 많이 사는 거야 이렇게 막 하시는데 다 다릅니다. 자, SD 버전보다 조금 더 큰 거. 이제 이때부터 이제 저희가 뭐 몇 인치 제품, 몇 인치 제품 이렇게 들어가는데 마블 레전드나 코믹 케이브 뭐 이런 제품들이 6인치 제품입니다. 제가 원래 주력으로 했던 제품이 바로 이제 보여드릴 9분의 1 스케일 이 제품입니다. 아, 뭐 영롱하죠. 네, 마크 45입니다. 이걸로 크기 비교를 하는 게 위해서 보여드릴게요. 네. 얘들은 다 대두인데 네, 얘부터 이제 굉장히 정상적이고 비율이 좋아요. 9인치 제품이고 이 친구들은 디테일은 좋고 크기도 사실은 이제 뭐 전시하기 굉장히 좋지만 조금의 불량률이 좀 있어요. 네, 저도 지금 새 걸 받았는데 뭐 불량률이 좀 있고 그래서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그건 좀 단점이고 장점이라면 발에도 불이 들어옵니다. 네, 발에도 어머 얘 안 들어오구만. 예예 발에도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불량률이 좀 있다고 했죠. 네, 그래요. 네, 이 친구가 바로 12인치입니다. 보통 피규어하면 이 정도예요. 얘는 자, 자 이만합니다. 야, 크기가 뭐 어마어마하죠. 네, 사람의 4분의 1 크기라고 해서 뭐 18인치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. 18인치, 12인치, 9인치, 6인치가 하나 있으니까 제가 나와 여기 CG로 넣어달라고 할 거니까. 이렇게 해서 네, 여기 6인치 SD 버전 가장 작은 SD 키즈네이션 버전 이거보다 뭐 2분의 1 사이즈 있어요. 네, 뭐 한 크기가 사람 반만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저도 예, 뭐 가정이 있고 먹고 살아야 되고 뭐 여기다가 다 지출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거기까지 못 사고 뭐 요 정도 피규어들을 크기 비교를 해드렸어요. 다음 시간에는 알차고 재밌는 피규어로. 아,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뭐 이런 거 리뷰해주세요. 저런 거 리뷰해주세요. 마음껏 올려주세요. 제가 최대한 비싸지 않으면 제가 한번 사볼게요. 사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볼게요.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